자, 한학이 어서 와라. 한선이도 어서 오고. 2020년도 9월 1일입니다. 오늘 9월달이 시작되는 첫날인데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 내드릴 텐데, 아침장에 주가가 강하게 밀려야 되는데요. 기술적으로 반등이 왔습니다. 기술적으로 반등이 온다라는 건 뭐냐면, 오늘 시초가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 코스피 시초가 요 구간은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오늘 이제 아침장에 지지를 받고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오고 있지만, 이 오늘의 시초가를 깨고 내려가면 이제 2300포인트까지 주가가 빠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초가 이하 얼마를 잘 보시냐면요, 2335를 잘 보십시오. 2335. 자, 종합주가가 지금 2335면은 뭐 대략 여기쯤 될것 같네요. 여기. 자, 여기가 깨지면 하방압력이 누적적으로 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제 오전장에는 2333,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2333이 깨지고 내려갈 것 같네요. 그래서 2300포인트까지 주가가 밀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침장에 겨우 지지받고, 그러니까 선물 매수가 목숨 걸고 사수를 한 거죠. 아침장에 어제 주가가 이렇게 밀렸는데, S&P 나스닥은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왔으니까 뭐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왔다라고 해도 인정을 해요, 코스닥은. 그런데 코스피는 어제 주가가 S&P가 밀려서 끝났거든요. 자, 밀려서 끝났으면 오늘 이 저가를 개파락으로 떨어지면서 시작이 돼야 되는 게 정상적이에요. 자, 그런데 오히려 미국장은 떨어졌는데 또 디커플링이 생긴 거죠. 우리는 올라가겠다. 미국장이 빠지든 안 빠지든 오늘 올라가겠다라고 지금 의사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너희들이 올라가겠다 그러면 무조건 지지받고 올라가야 돼요. 뭐를? 오늘의 시초가를. 자, 최악의 경우 2333을 깨면 안 된다는 거죠. 2333. 그러면 오늘의 맥점은 2333을 잘 보라 이 얘기야. 2333이 깨고 내려가면 너 아침에 사기친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희들은 오늘 아침에 장난친 거구나. 그러니까 오늘 뒤질 거를 아니까 아침장에 주가를 갖다가 기술적으로 이제 끌고 올라온 것뿐이지. 그러니까 목숨 걸고 방어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나온 거예요. 자, 올라가는 구간이면 절대 2333을 안 깬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2333을 잘 봐라. 자, 오늘은요, 아침장에는 반등 구간이 왔지만 기술적으로 또는 거의 사기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너가 올라갈, 오늘 분명히 미국장이 하락장으로 S&P가 끝났는데 디커플링이 오늘 또 일어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어제 종가가 2326에서 끝났기 때문에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이 돼야 되거든. 근데 개파락으로 시작이 되지 않고 왜 선물 매수가 들어가고 레버리지가 오히려 어제 종가보다 반등이 왔는가? 자,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왜 그러냐? 속임수야, 이건. 사기치는 거지. 이 시장은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속임수라는 거지, 속임수. 이 시장은 야바이 시장이라니까. 저놈들을 속여야, 저놈들을 사기쳐야 내가 돈을 벌어먹고 사는 시장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속으면 뒤진다는 거야. 전 재산 다 말아먹는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서부터 잘 봐라. 2334라고 그랬냐? 거기가 깨지고 이제 내려가면 이제 어제 내가 얘기했던 것대로 전부 다 도망가라 지금 피신해라. 2300포인트 깨고 내려간다니까. 자, 여기에서 주가가 빠지면은요, 오늘 얼마까지 일단 빠지면 2315까지 주가가 빠질 것이고요. 2315에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무조건 와야 돼. 2315면 여기서 한참 밑에야. 2315에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와도 다시 주가가 올라왔다가 다시 때려맞고 2315로 깨고 내려가면 2300까지 오늘 하방이야. 오케이? 어제 내가 다 예측해 줬잖아. 지금 사기치는 거 눈에 지금 보이지? 이거 사기친 거라니까, 아침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속으면 전 재산 다 말아먹는 거야. 믿지 말라니까. 그냥 붉은 태양 차관성을 믿으세요. 사기꾼들한테 속지 마시고. 아, 윤숙하이님, 아, 어서 오세요. 자, 이제 게임 끝났어. 계속 하락장 올 거야. 한번 두고 봐. 매장이 어제 그 친구 왔구나. 어서 와. 방송 다 들었지? 아침에 다 조금 전에 다 이야기했잖아. 사기꾼 말을 믿지 말고 그냥 내 말을 믿어. 자, 2334라고 그랬지? 자, 여기가 이제 맥점이야, 여기가. 자, 여기에서 얘는 또한번 반등권이 올라오려고 할 거야. 반등권이 올라오려고 해도 쉽지 않다는 거야. 지금 치열하게 치고받고 지금 싸우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현재 시간 2332, 2332가 이제 다시 깨지면 하방 압력이 이제 누적적으로 오면서 2300포인트까지, 2314까지 주가가 빠질 것이다. 자, 이것으로 오전 시황 1부, 2020년도 9월 2일 아침 종합주가 시황 1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미리 예측을 드렸습니다. 자, 놀면 뭐합니까? 방송 들으면서, 어제 재방송 들으면서 여러분들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무조건 올라와야 돼요. 무조건. 너가 오늘 사기 안 치고 올라가는 구간이면 여기서 무조건 올라와야 된다니까? 자,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를 올라가야 돼? 너 오늘 여기 고점 무조건 뚫고 올라가야 돼. 너 뚫고 못 올라가면 사기 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선물 매수가 살수 있는 구간은 지금 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 무조건 얘는 여기 오늘 고점을 뚫고 올라가야 돼. 이건 무조건이야. 뚫고 못 올라가면 너는 위험하다는 거야. 그렇게 지지고 볶고 그러다가 오늘의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만약에 주가가 지지부진하기 시작을 하면 다시 주가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이거 이제 2300포인트로 가겠다라는 게 이제 의지가 보이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치고받고 죽어라고 지금 싸워야 된다.
자, 그러면 선물 매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선물 매도는 당연한 거지. 여기를 뚫고 못 올라가게. 자, 최악의 경우 2350포인트를 못 올라가게. 올라만 오면 그냥 두들겨 때려야 된다고. 그 싸움이 이제 벌어지는 거야. 자, 그 흐름이 오전 중에 이제 뭐 9시 30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오전 중에 한두 시간 안에 이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레버리지가 무조건 이제 얘는 살수 있는 시간이 지금밖에 없어. 판을 뒤집어 엎으려면 오늘 무조건 하락하는 날이거든. 무조건 하락하는 날인데 억지로 아침에 주가를 방어를 한거 아니야. 그러니까 콜하고 풋옵션하고 아침장에 힘 겨루기 싸움을 한 거란 말이야. 힘 겨루기 싸움을 하면서 너가 죽냐, 내가 죽냐. 그런데 오늘은 무조건 선물 매도가 이기는 장이야. 이건 무조건이야. 무조건 이기는 장이라고. 무조건 이기는 장이니까 그러면 반대에 있는 선물 매수 때린 세력들은 어떻게 해야 돼? 오늘 무조건 지가 깨지는 구간이거든. 그러니까 어제 미국장이 오르든 떨어졌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살기 위해 가지고 아침에 갭상을 친 거란 말이야. 살기 위해서. 왜? 오늘 힘을 시초가 아침서부터 못 쓰면 얘는 그냥 완전하게 뒤진다니까. 게임 끝나버린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침에 미국장이 디커플링이 떨어졌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아, 우리는 우리끼리 싸울래.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치고받고 싸워서 선물 매수가 이긴 거야. 힘의 싸움에서 일단 우선순위를 선제를 한 거지. 그래서 그 힘이 아직까지 지금 남아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너 그러면은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이제 2350을 무조건 뚫고 올라가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정이 나는 거야. 그래서 아침장에 갭상으로 쳤다가 한번 밀렸지?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여기서 뭐라 그랬어? 너는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시간이 지금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너 무조건 뚫고 올라와야 돼. 그래서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기면은 인정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제 지켜봐. 그래서 목숨 걸고 사수를 해야 된다. 시간이 없어, 시간이. 자, 그러면 레버리지가 오늘의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하면 뭐를 보면 되냐? 2333에서 2355를 잘 봐. 그러면 여기가 또한번 죽는 구간이거든. 자, 여기에 고점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야. 여기 고점이 있어서 2353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거는 단순한 차트니까 그걸 보는 게 아니야. 자, 2350을 뚫고 올라가서 2353, 55를 돌파를 해야 돼. 돌파 못하면 얘는 여기서 또 때려 맞고 밀려. 왜 때려 맞고 밀릴까? 방법이 오늘 무조건 하락장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선물 매도가 마지막으로 판을 뒤집어 엎는 구간이 2355야. 그래서 53, 55까지는 내가 지금 밀려줄게. 라는 게 이제 얘네들의 전략이지. 그래서 2353, 55. 오늘 선물 너가 오늘 올라가려고 해?
그러면 좋아. 그럼 아침에 치고받고 싸우는 구간이니까 우리가 전투를 하잖아. 전투를 할 때에 상대방의 전략을 읽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오늘 무조건 하락장으로 추세가 가야 되는 구간인데 아침에 판이 뒤집어졌다 그랬잖아. 자, 그러면 선물 매도 치는 사람 입장에선 너는 무조건 2355 고지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을 죽일게, 이런 싸움이 벌어진다고. 자, 거꾸로 선물 매도가 2333에서 55를 뚫고 올라가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러면 선물 매도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힘이 상승, 매수, 선물 매수하는 애들의 힘이 점점 강화가 되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 아침장에는 위아래 서로 치고받고 주고받고 한다고 지켜보고 있다가 그 구간에서 이제 더 이상 반등을 못 주면 판세가 뒤집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시황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아침장 일부 녹음 실시간 코스피 코스닥 실시간 리딩 1편 마무리 하고요. 어제 방송 재방송 들으면서 여러분들 장 추이를 천천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